현재 당의 지지율은 정의당이나 새로운 보수당보다 아래다. 손학규 대표의 마지막 결단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다. 한마디로 손학규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 이런 요구입니다. 이 발언을 했던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동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네. 오전에 손 대표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네, 오후에 손 대표가 기자회견을 직접 열어서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는 사퇴를 거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손학규 대표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네. 안 대표가 미국에 있는 좀 그 주소를 알려달라. 자기가 가고 싶다. 그렇게 네. 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걸 다 넘겨드리겠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또 들어오면 당신이 사퇴하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퇴를 거부한다는 것은 좀 상상이 어려웠고요. 네. 저는 박수 칠 때 물러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여러 가지 갈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네. 하나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손 대표가 이런 얘기를 네. 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마치 오너가 CEO를 해고하듯이 최후 통첩을 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네.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정치가 권력 투쟁의 영역이긴 하지만 태도나 네. 절차의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손 대표와 예를 들어 오찬이나 만찬을 통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손 대표 표현대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담고 있는 기자회견 내용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손학규 대표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네. 잘 알다시피 손학규 대표님께서 작년 9월에 그 추석 때 자기가 10%가 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언을 하셨고 또 수차례 자기 안 대표가 들어오면 모든 걸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직접 진짜 들어와서 두 분이 만날 때도 우리가 여건을 다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명분을 가지고 물러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의 그 창당을 했던 주역 아닙니까? 네네. 주역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권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전 대표가 현 대표가 네. 자리매김하고 있고 제 3지대에서는 미국에 있을 때도 계속 안철수가 제 3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무려 26.74%라는 그런 정당 득표를 저 2당으로 도약을 했고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 확장성 있는 후보고 네. 또 대선 잠정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중심으로 정당을 꾸려야지 그나마 네.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손 대표 당연히 우리가 또 손 대표를 또 지지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손학규 대표 가지고는 지금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네. 다시 한번 기치를 두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씀했던 겁니다. 사실은. 저는 네. 내용보다는 형식을 일단 질문을 드렸는데 손 대표의 네네. 주장처럼 오너가 CEO를 해고하듯이 최후 통첩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의원님께서는요. 아, 그럼요. 네. 안철수 대표가 절대로 무리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네.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 분이잖아요. 다른 정치인하고 좀 결이 다른 그런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 대표가 어찌됐든 그 안 전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원 대회나 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퇴진을 네.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현재는 없죠. 없는데 중요한 것은 네. 당 대표가 당원에 의해서 뽑힌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당 지지율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민평당이나 지금
그 여러 가지 신당이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도대체 접점을 찾고 못 다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이라는 아니, 건 결단이 아니고 네. 저 선학교 대표가 네. 빨리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손학규 대표는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네.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요.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손 대표가 제안도 했습니다. 일종의 역제안인데 미래 세대를 네.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비켜주자. 한마디로 손 대표와 안 전 의원 이 사안으로 함께 용퇴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그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네. 당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보수가 30이고 진보가 30이고 중도가 40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는 제4차 산업혁명을 그 선두주자고 또 경제와 과학을 하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민은 안철수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대표를 전면을 내세워야 돼 우리가 뉴스다는 그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사실 아닙니까? 그럼 함께 이선으로 용퇴하는 거 힘들다고 하신다면 반대로 네네. 손 대표와 네네. 함께 공동대표 뭐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건 전혀 고려된 사항이 아니고요. 전혀 고려된 사항이 아니다. 네. 네네, 그건 아니고 우리 안 대표가 제대로 저는 말씀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또 당이라는 게 손학규 대표 혼자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원들이 뽑은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30만 당원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네. 손 대표가 사퇴를 거부했고요. 두 번째 네. 함께 용퇴하는 것도 안 되고 같이 공동대표 받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네. 그래도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잖아요. 네네. 의원들의 생각이 지금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회를 당권파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 현역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지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주승용 부장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네. 주승용 부장 같은 분은 당권파를 대표하는 분이 국회 부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네. 호남 중진들뿐만 아니라 당권파 의원들까지도 손학규 대표는 이번에 총선에 그 얼굴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모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지금 일부 당권파들과 함께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네.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당권파와 또 이른바 네. 안철수계 의원들 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의견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오찬 함께 하셨잖아요. 안철수 전 의원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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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좀 주로 언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데 그 일일이 제가 디테일하게 거론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손학규 대표 제대로 총선을 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우리가 양극단 그러니까 친문과 친박을 배제한 모든 세력들이 함께하는 네. 그런 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3지대 그러니까 실용정당을 만들자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바는 있습니다. 손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런 우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 네. 이태규 의원 등등 안철수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그동안 어떤 네.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보수 통합적으로 가려는 거 아닌가, 자유한국당과 한마디로 손을 잡으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담고 있는 기자회견 내용이었는데요. 이 가능성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는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특히 세력 통합에는 혁신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안철수 대표 생각은 이념이 찌든 낡은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고 분열적 리더십을 교체하고 중도개혁 실용적인 정당, 경제민생정당, 공정과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과 손잡을 일은 아예 없는 겁니까?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네. 모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뺀 모든 제세력이
야권의 창조적으로 모든 걸 해체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혁신적으로 재편되는 논의 구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제를 계속 가신다는 거는 그런 구조나 환경이 마련되면 자유한국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라는 아니, 의견. 그런 네. 손잡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보수통합을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모든 제3대 모든 세력들이 네. 어떤 정당이나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고 창조적으로 해체된다면 그러면 혁신적으로 재편되는 그러니까 아, 당신이 주장하는 건 혁신이 뭡니까? 이념이 뜨든 낡은 정치 같은 걸 타파하고 네. 그리고 정말 공정과 안전한 나라고 실용적인 정당으로 또 경제 정당으로 같이 함께하는 세력이 모아진다면 그 논의 구조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시는데요. 제가 왜 어떤 네.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네. 아, 지금 혁신통합추진위를 이끌고 있는 박형준 위원장이 네. 내일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인사들과 회동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의원님 네. 이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역 의원들은 그런 네.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 현역 네. 의원들은 네. 만나지 않는데 지금 보도에 나오면은 그 보도에 나온 걸 보면 김근식 교수나 김영환 전 의원, 문병우 전 최고위원 등등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전혀 얘기 그분들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결이 저희. 다르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와 소통할 일은 가능성을 얼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본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들어야 되겠네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